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됐죠.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개편되면서 세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개편한다. 이게 사실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죠. 일단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는 건지 좀 짚어보죠. 네, 우선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변경했고요.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로 17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을 152만 원 내게 됩니다. 18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8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530만 원에서 576만 원으로 54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구간만 조정이 된 겁니까? 네, 때문에 반쪽다리 개편이라는 겁니다. 하위 두 개 곽표 구간에만 손을 댔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여기에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로또에 대한 세금 기준도 완화된다고요? 네, 로또 당첨금의 과세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는 로또를 비롯한 복권 당첨금이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여기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자녀 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부분에 태아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